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런 상사 밑에서 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힘들고 고민될 때 이런 선배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공간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이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국민 선배, 진수정 KT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제 부사장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참 이제 이리저리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대표 선배, 멘토, 국민 선배. 이 표현이 딱 맞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부사장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야 내가 성장하면서 일할 수 있는지, 또 이제 리더들이 어떻게 이제 조직을 이끌어야 많은 성과를 낼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야 이 성숙된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혜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셨고, 이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의 격이라는 이제 책까지 이제 편해 주셨습니다. 책에 대한 이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궁금한 것, 한두 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부사장님은 HR 쪽의 전문가이실 거다. HR 쪽에 일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팩트는 그게 아니죠. 그 KT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커리어에서 어떤 일을 쭉 해오셨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보통 뭐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HR 임원으로 오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코칭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갔는데, 근데 뭐 사람들이 HR 임원 아니냐, 아니면 코칭 회사 대표가 아니냐 이런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직원들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들은 제가 수년 전에 한 회사의 CEO를 5년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를 해야 될까, 또 회사를 어떻게 경영을 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관심 갖기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KT의 B2B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B2C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B2B 사업이 돈은 있습니다. B2B가 더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KT 엔터프라이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B2B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연뭐 매출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 조직을 제가 총괄하고 있고요. KT의 이 자리를 맡기 전에는 KT에서 IT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고, 또 KT에 들어오기 전에는 SK에서의 한 그룹에서 대표를 한 5년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IT 전문가로서 좀 역할을 했었고요. 제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직장을 굉장히 다양한 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글로벌 회사에도 다녔고요. 삼성에도 다녔고, 또 그런 다음에 세 명이서 창업을 해서 창업 벤처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SK 인포색이라는 회사도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한 50명밖에 안 됐는데 한 1000명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규모서부터 큰 규모까지의 경험도 해봤고, 대표이사도 해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서 좀 여러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 그 같습니다. 많은 지혜가 그 많은 경험에서 이제 나온 거군요. 예,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저에게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막상 뭐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아니에요. 제가 이제 KT 계신 분한테 몰래 여쭤봤어요. 신수진 부사장님이 어떠신 분이냐. 아, 제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정말. 아이고, 그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그 아, 정말 여쭤봤어요, 부인한테는 제가. 운전도 못 가르친다고. 아니, 그 IT 출입 기자들한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신수정 부사장님 아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정보 보안에서 이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전문가이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기자도 있고, 어떤 기자는 아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컨설팅이 돼가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출판사인데,
사실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 내 책을 많이 팔아줄 수 있는 출판사. 그렇죠. 이제 큰 돈을 들여서 마케팅해 줄 수 있는 출판사를 선택한단 말이죠. 예. 근데 얼마 전에 부사장님한테 난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살짝 감동을 했어요. 아, 예. 네. 이제 왜 이렇게 작은 그것도 1인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시게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뭐 간단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한 젊은 출판인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글을 묶어서 책을 내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영향력. 예, 예. 예. 거기에 넘어가셨군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책을 내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 좀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고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뭐 나중에 이제 보기로 했고. 예. 여러 엄청난 출판사들한테 아마 엄청난 제안을 받으신 걸로 제가 뭐 엄청난까지는 아니고 뭐 10여 군데의 출판사들에서 연락이 왔었고 거기에서 또 아주 뭐 대형 출판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책을 내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아 그래도 제가 처음에 약속을 했던 그 출판사랑 하는 것이 도의에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저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참 마음이 많이 끌리고 미안함도 들었지만은 그래도 초기에 저를 만나서 같이 해보자고 한 그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같이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추천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천사가 무려 288명이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추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제 그런 추천사를 어떻게 구상을 하셨나요? 좀 맨 처음에 이제 추천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죠. 예예. 사실 저희가 추천사를 많이 썼어요. 책들에.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쓰셨죠. 뭐 엄청나게까지는 아니고 선별을 해서 하여튼간 큰 중요한 책들의 추천사들을 좀 감사하게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잘 나가려면은 유명인에게 추천사를 그럼요.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얼핏 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들게 됐거든요. 그리고 글 하나하나를 올리면서 페이스북의 독자들의 응답, 좋아요 이것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호흡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페이스북 독자들에게 추천사를 받자.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올리고 간단하게나마 추천사를 한번 쓸 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300개 가까이가 달린 겁니다. 예, 저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출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몇 개 뽑아서 좋은 것만 하자. 근데 제가 다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하자고 하니까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다 하면은 페이지 수가 10페이지도 넘을 텐데 이게 앞에 가득 차버리면은 이게 독자들이 당황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안 팔려도 좋다. 저는 독자들의 그 평, 그 자체가 이 책에서 가장 소중하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다 넣자. 그러니까 그 추천사를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제 감명 받은 추천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책의 모든 글 중에서 추천사의 그 몇 페이지가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추천사들을 반드시 넣자. 그랬더니 이제 편집인이 고민을 하더니 편집을 잘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좀 축소도 하고 글자 폰트도 고치고 해가지고서 그래도 거기에 단 모든 추천사들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후회를 했어요. 그때 좀 넣을 걸. 그럼 내 이름이 들어갈 텐데. 또 길게 넣을 걸. 왜 이렇게 짧게 썼지? 아니, 저 288명을 보면서 말이죠. 그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많으세요. 네. 많은데, 와, 여기는 유명하든 않든 똑같이 이름 석자하고 그 출신의 글만 넣었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는지까지 넣었으면은 책이 훨씬 더 잘 팔리는데 아, 그게 똑같이 이제 유명하든 않든 똑같이 대접해서 이렇게 실었구나.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같이 이제 SNS 공간에서 만나는 분들이 제가 보면 20대에서부터 60, 70대도 있어요. 예. 그리고 교수님도 있지만은 학생도 있고
남성들도 있지만은 여성들 또 주부들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은 무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에게는 그냥 하나하나의 맞습니다. 친구들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많이 쓴 거, 무명하다고 그래서 적게 쓴 게 아니라 정성을 담아서 많이 쓰신 분들은 많이 쓴 대로, 적게 쓰신 분들은 적게 쓴 대로. 그게 저는 뭐 이 시대에 또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부사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추천사를 보면 이제 대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사 몇 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페이스북 포스팅 통해 데일리 MBA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상 코칭으로 차별이나 편견 없이 후배들을 리더로 육성해내는 모습이 훈훈합니다. 좋은 리더가 곧 좋은 비즈니스맨이자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언젠가 누가 왜 우리한테는 나델라가 없냐 하기에 우리한테도 나델라가 있다며 신 부사장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나델라는 이 공감의 리더십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부활시킨 MS의 지금 CEO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동을 좀 받은 이제 대목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늘 더 많이 더 나은 것으로의 성공을 추구하며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목숨처럼 붙잡고 살다가 작년 초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완전히 새로 고침됐죠. 다만 아직도 품고 있는 소망이라면 신수정 코치님의 나눔처럼 내가 살아내고 이뤄낸 이야기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자취를 남기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추천사라고요. 네. 아, 저도 뭐 굉장히 멋집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추천사들을 보면서 예. 참 재밌는 게 호칭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예. 대표님, 부사장님, 이분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 같은데 부사장, 예. 코치님, 예. 리더님. 예. 근데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안 봅니까? 수정님이에요. 예. 어떤 호칭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뭐 저는 아마도 저를 예.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예. 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대표 시절 뭐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대표라고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을 저를 교수님이라고 하고요. 예, 예. 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저를 뭐 코치나 리더라고도 예, 예. 예, 예. 하고요. 또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번 글을 올렸었어요. 어떤 분이 도대체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냥 수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저도 네. 수정님. 그럼 뭐 어떤 호칭이든 저는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마음에 듭니다. 예. 네. 근데 참 궁금한 게 오랜 기간 그것도 매주 차곡차곡 이제 이런 지혜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쌓아 오셨잖아요. 네. 거의 한 번도 거르지 네. 않고 이제 쌓아 오신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비결이 뭐죠? 이제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쉬워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뜨끔하네요. 그게 이제 습관의 힘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빨 닦으라고 그러면 잘 안 닦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혼도 내고 맨 처음에는 억지로 닦고 근데 어느새 열심히 닦다 보면 안 닦으면은 이상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제게 독서랑 글 쓰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의지력이 되게 약한데요. 예, 예, 예. 책을 읽는 거, 또 글을 쓰는 거는 예.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독서도 약간의 활자 중독이거든요. 안 보면은 심심해서 봅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글도 이렇게 제가 40대 초반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생각이 나면은 글로 다 옮기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고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제 생각한 거를 그냥 쭉 쓰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그냥 뭐 그냥 한숨에 쭉 다 써버립니다. 그것도 모바일로 다 그냥 다 써요. 아, 예, 아. PC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그래서 예. 생각 외로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또 아이디어가 생기고. 예,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좋은 루틴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배워야 할죠.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이제 부사장님은 어떤 독서 힘이 아마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부사장님이 또 정독으로도 유명하시고 예. 또 다독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예. 뭐 저 같은 사람이 좀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요? 아이고 뭐 열심히 읽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예, 예. 속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섹션 한 쪽에 그걸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속독이냐 정독이냐.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이북을 두 개를 구매를 해서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사실 선물도 많이 들어와요. 책에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사기도 하는데 뭐 일주일에 네다섯 권은 읽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책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는 많은 부분들이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쭉 읽고요. 예, 예. 그러면 한 뭐 2시간, 3시간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책이 좋은 책은요. 책을 이렇게 별도로 구매를 합니다. 프린트된 책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책은 다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읽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읽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스탑 하는 방식으로다가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쭉 읽다가 이 책이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건 그냥 거기서 스탑합니다. 더 읽지 않습니다. 돈이 예. 아까워도. 아, 예, 예. 제가 이제 무제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 예, 예. 그거는 대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굳이 내가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책은 의무감으로 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뭐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읽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읽는다. 근데 빠르게 읽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왜 네. 제가 빠르게 읽게 됐냐면은요. 제가 기억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읽으면은 그 다음날 앞에 읽은 게 까먹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숨에 다 읽지 않으면은 책의 내용을 기억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책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에 이제 크게 세 파트잖아요. 네. 성장, 그다음에 이제 성공, 성숙.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세 파트인데 그 중에 먼저 성장에 대해서 네,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꼭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일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기술 파트인데 그중에서 전략적 무능, 그 다음에 바쁜 사람은 항상 바쁘다 라는 꼭지가 있는데 예. 이게 일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랑 무능이랑 무슨 상관이 예. 있죠? 일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는 예. 저는 심플하다고 봐요. 파레토의 법칙을 따르면 되거든요. 아, 80대 20의 법칙. 예.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통찰이 훌륭한 법칙 중에 하나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면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일을 잘하고 성과가 좋은 분 중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그걸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오래가지가 못해요. 아. 언젠가 힘이 빠집니다. 아.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아주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대충 하거나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 무능이라는 거는 어떤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무능해지자는 겁니다. 모든 거를 다 유능하려고 하면은 결코 내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역은 아예 무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무능해서 무능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거의 몇 년간 골프를 하나도 안 쳤어요. 저는 골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아. 제가 못 쳐서 안 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무능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 전 예. 골프 못 칩니다. 아, 저 사람은 골프도 못 치고 골프 못 칩니다. 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부러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골프를 안 치니까 저는 주말에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요. 아.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글도 예. 쓰는 거예요. 골프가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골프를 통해서도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도 얻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선택을 그쪽 분야에는 무능하자라고 결심을 한 것뿐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것도 잘하려고 하면은 제가
주말에 가서 골프도 치고 언제 그러면 책도 읽고 언제 글도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포기를 해야지만이 어떤 영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좀 덜 바쁘면서도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걸 잘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매일 바빠요. 그래서 제가 바쁜 사람은 항상 바쁘다고 하는 게 모든 걸 잘하려니까는 평생 바빠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려면은 예, 예. 일부러 어떤 영역에서는 좀 무능하고 바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또 골프 말고 또 뭐에 무능하십니까? 부사장님은? 술 마시는 것도 많이 무능했고요. 예. 뭐 지금도 좀 마시긴 합니다만은 뭐 한동안은 저녁 시간에 뭐 술 마시고 이런 것도 뭐 그냥 무능하기로 결심을 해서 잘 안 하고 그래서 뭐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부사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그 차석영 LG생활건강의 부회장님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오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는 기본 안 하시고 나머지 산무가 골프, 회식, 의전 이제 이 세 가지는 전혀 이제 신경 안 쓰면서 이제 저 회사 저렇게 좋은 회사로 만들었다는. 저는 그 정도까지 굉장히 전략적으로 맞아요. 전략적으로 무능하신 분이에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 뭐 골프도 가끔 치고 또 뭐 저녁 회식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상당 부분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좀 세이브하는 거죠. 아예 차석영 회장님 같은 분들은 아예 그걸 원칙적으로 전략적으로 무능해지기를 결심을 한 거죠. 전략적 무능이란 꼭지 말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읽어드리면 전략적으로 한 번쯤 거절하고 쳐낼 것, 무능한 영역을 찾아보시라. 그거 안 한다고 죽지도 않고 큰일 나지도 않는다. 무능한 영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내가 동료들보다 훨씬 더 이제 능력이 딸리고 이제 초라해질 때 맞습니다. 그때 참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이제 조언도 해주셨던데 요 꼭지였죠. 그러니까 주위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가지면 됩니까?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요. 비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일된 표준 하에서 비교를 하면은 1등이 있고 나머지는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은 뭔가 자신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한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제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 직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어떤 컨설팅 업무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미 그 영역에서는 이미 저보다도 직위가 낮은 친구들이 훨씬 경험이 많고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역에 가니까 완전히 초보자인 겁니다. 비록 박사 2박과 초보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해서 그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그 친구들과 똑같은 컨설팅이 아니라 나만의 다른 컨설팅 방법론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요. 다른 영역을 아예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선 제가 1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제가 책에 썼지만은 몇 가지를 융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영역과 지금 일과 융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특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한 유명한 만화가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사람 직장 생활에 대한 만화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만화가로서 최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화 그리는 능력이 가난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해서도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글도 그렇게 최고로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유머도 어떻게 별로 안 뛰어났어요. 근데 요 네 가지를 융합을 해버리니까 1등이 됐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글도 좀 쓰고 유머도 약간 있는 만화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는 자기가 1등이 된 겁니다. 자기가 적절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융합해서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그런 유니크한 이제 뭔가를 창조해내는. 맞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자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내가 만화가로서 성장해야지. 그러면 제일 만화 잘 그리는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비참한 사람이 돼요. 글로서 승부해야지. 제일 글 잘 쓰는 사람 외에 나머지는 다 비참하잖아요.
코미디로 승부해야지. 제일 유머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비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몇 가지를 엮어버리면은. 엮어서 다른 경로를 한번 그렇죠. 만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아유, 뭐 이미 잘하시고 계신데요. 부사장님 이제 지혜가 참 이제 와닿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슴에 팍팍 꽂히는 이제 그런 조언들이 많아서 힘이 있는데 파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꼭지가 있었어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말들이라는 꼭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발표를 할 때 이렇게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 제가 오늘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은 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덜 됐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고 들어가네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내가 준비도 안 된 걸 왜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요. 능력도 없는 사람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그러니까요. 되지? 예. 근데 본인은 예. 겸손을 표현한다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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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잘못될 거를 미리 소위 쉴드를 친다 그러죠. 하는 거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미 지고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냥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신경 안 써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아 오늘 제가 화장이 네. 잘 안 먹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사람들이 네. 그 다음에 뭐만 볼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만 볼 거거든요. 화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를 안 하면 관심이 없어지는데 네.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네. 그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저는 유튜브를 몇 번 한 적도 없고 또 외람되고 잘 못하는데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부사장님한테. 네, 그렇게 그냥 대놓고 질문하면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아니 저렇게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왜 질문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네. 외람되오나 라고 네. 말하는 순간 벌써 이미 외람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외람된 거예요. 송구하지만. 네, 그 자체가 이미 송구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가 그렇게 송구합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사장님 조언은 정말 현실적인 조언, 땅에 착 달라붙은 조언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유, 참 재밌네요. 근데 앞권은 이제 이게 아닐까 싶은데 부사장님께서는 리더들에 대해서 코칭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워낙 또 찾아오는 분들도 네, 많고 네. 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요 대목이 있어요. 꼭지가 있어요. 그 리더는 체스 플레이어가 아니라 정원사다. 그리고 또 이 꼭지는 지휘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더는 정원사고 지휘자다. 이제 이런 비유이신데 이게 왜 정원사고 지휘자일까요? 예, 뭐 이건 뭐 제가 생각한 무슨 말이 아니라 예. 어느 책에서 읽은 문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휘자들이 종업원들이나 구성원들을 장기판에 말처럼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가 보다 생각해봤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말처럼 쓴다. 체스처럼 쓴다라는 얘기는 잘 부린다. 뭐 예, 예, 예. 구성원들을 수동적 입장에 놓는 거거든요. 그럼 움직이는 게 그 사람이 아니라 예. 리더가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정원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꽃은 스스로 자라잖아요. 정원사는 스스로 자라게 물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지휘자는 자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잘 치게 해주고 또 많은 구성원들 하모니를 내서 뭔가 훌륭한 음악을 만들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내가 함께하는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물을 주고 하모니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이제 깨달았죠. 근데 저도 리더 생활을 하지만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은 갖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그렇죠. 바쁘다 그렇죠. 보면은 사람들을 도구로 보게 되고요. 사람들을 막 내가 말로 쓰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사실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지만은
이게 제가 잘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요. 저도 다짐하고자 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써놓으면은 제가 그걸 안 지키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저 자신에게 규율을 만드는 겁니다. 예, 예, 예. 아, 그 저희 채널에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 뭐 회사 대표님들 많이 보시는데 꼭 명심하십시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도 있어요. 예. 그 리더는 작곡가가 아니라 편곡자다. 그러니까 작곡가는 예. 이제 직접 리듬을 자기가 만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편곡자는 그 만들어진 리듬의 색깔을 얹고 이제 분위기를 네. 내는 네. 이제 그런 역할이다. 비슷한 맥락이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리더에 대한 조언도 있습니다. 리더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조언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도 많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나는 과연 어떤 구성원들하고 같이 오래 갈 수 있을까? 네. 어떤 구성원들하고 나랑 이제 잘 맞을까? 네. 이제 이런 걸 사실 많이 속으로 질문하거든요. 네. 리더들은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꼭지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회사는 가정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맞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맞춰서 살아야죠. 그럼요, 그럼요. 네. 디폴트죠. 근데 가정이 아니라 회사는 사실은 가치관이 서로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서는 리더나 팔로워나 서로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부부가 헤어질 때 부부 하나하나 보면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더와 구성원이 각각이 보면 다 옳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네. 이상하게 안 맞아요. 예, 예, 예. 그 안 맞는 거는 가치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치가 다르면은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게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구성원들이 오래 간다. 더 좋은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구성원이 오래 가는 겁니다. 리더가 구성원에 대해서 에너지를 덜 그렇죠, 쓰는 그렇죠. 경우. 네. 맞습니다. 네. 에너지와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그가 나랑 가치가 잘 맞고 그의 일하는 방식이 네. 내가 만족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저 친구를 봤는데 에너지가 막 들어와요. 그럼 최상이죠. 그런 구성원들이랑은 영원히 같이 가죠. 구성원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리더를 보면 에너지가 팍팍팍팍 뺏겨요. 예, 예. 그럼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에너지를 안 뺏기는 리더. 더 좋은 거는 야 그분을 보면 힘이 막 나요. 그러면은 구성원들 측면에서도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가냐는 사실 꼭 능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가치관이 좀 비슷하고 또 나와 좀 일하는 방식 이런 것이 좀 호흡이 잘 맞으면은 오래 갈 수가 있죠. 그 가치는 또 다른 말로다가 우리가 뭐 태도라는 말도 쓰죠. 애티튜드. 예, 예, 예. 이런 부분들. 정말 좋은 가치를 공유하고 또 좋은 태도를 공유하면은 둘이서 호흡이 많이 맞습니다. 대부분 일 때문에 서로가 힘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다가. 그렇군요. 근데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제 그 해안이 듬뿍 담긴 지혜를 나눠주시지만은 부사장님도 신입 직원이셨을 때가 있을 네. 테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의 후배였을 때가 네.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승진을 앞둔 어떤 직장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제 돌이켜 보시면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겨내셨는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되겠을까요? 네. 사실 제가 거꾸로다가 네. 제가 직원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직원은 아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도 별명이 뺀돌이였어요. 벌써 몇십 년 전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6시 딱 되면 퇴근했고요. 그리고 여름휴가 다 썼고요. 그 지금 기준으로는 뺀돌이가 아니신데 네. 그때 기준으로 지금 90년대생이랑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 그 당시 얼마나 상사들이 답답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제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가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90년생들을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옛날에 똑같이 행동을 해서. 근데 이제 힘들었던 경험을 보면은 저도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채용을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본부장일 때 임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충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전문성을 사서 더 높은 직위를 주고 제가 채용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존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게다가 굉장히 좀 정치적이고 또 제 위에 계신 대표와 뭔가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조직을 어렵게 해놨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다가는 서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생활 가운데서 네가 제일 못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친구를 뽑은 거. 아. 네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그 친구가 헤어진 거.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맞지 않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사장님 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제가 이제 부사장님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면 3박 4일, 5박 6일로도 이제 모자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대로 여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사장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들 이제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은 직장인들 조직을 정말 잘 관리하고 싶은 이끌고 싶은 리더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훌륭하고 의미 있고 성숙된 삶을 살고 싶은 이제 대한민국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제가 못 여쭤본 것 중에서 꼭 한번 이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인이나 리더들 일과 리더십에 있어서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티타임즈의 마지막 코너에도 쓴 바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이제 여정이다. 여정이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도 제게 이렇게 묻고 상담하고 코칭하는 분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조차도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완벽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냥 길과 같다. 꾸준히 우리가 매일매일 원칙을 정해놓고 또 그런 방향을 정해놓고 노력하는 거죠. 해나가면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일을 잘하게 되거나 갑자기 리더십이 향상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삶에 대한 요 마지막 장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 비교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왜냐면 더 나은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더 부자가 보이고 이러니까는 내가 삶에서 즐거운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1등서부터 저 60만 명까지 다 순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1등을 빼놓고서는 뭐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도 다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삶을 살다 보니까는 항상 비교에 예민하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고 해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삶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경꾼이 아니고 내가 운동장에서 플레이어로 사는 삶 구경꾼은 안전해요. 평론을 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운동장에서 일하는 선수는, 뛰는 선수는 어떻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떨어지기도 하죠. 골을 못 넣을 때도 있고 비난받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삶을 운동장에서 플레이어로 살면은 굉장히 익사이팅하단 말이에요. 구경꾼으로 살면은 안전하지만은 삶에 재미가 없어요. 평론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낼 거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그런 말씀을 써놨거든요. 바람에 이끌려서 가는 배가 아니라 모터보드가 되라. 네. 뭔가 환경이 바람이 불어야지만이 전전하고 바람이 불지 못하면은 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동력이 돼서 가는 거죠. 주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필요한 거. 주위에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쿨하게 사는 삶. 저는 이 부분들이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예. 이런 부분들을 예. 한 40대 중반 정도에 깨달았어요. 아, 예. 그 이전까지는 저도 막 항상 이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막 애타하면서 살았는데요. 한 40대 중반 이후로는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내가 원하는 삶을 쿨하게 그냥 뭐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내가 옛날 방식이 자꾸 나오긴 하지만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이왕 한번 태어났는데 즐겁게 내 뜻을 가지고 사는 삶.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래서 제가 요 서문에도 썼지만은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그게 스티브 잡스가 했다는 말인데 세상에 종을 울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예. 저는 뭐 잡스는 큰 종을 울렸겠죠. 예, 근데 저는 뭐 작은 종이라도 울리면 예, 예. 좋겠다. 예. 그리고 이 작은 종은 모든 사람이 다 울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작은 종을 울리고 또 기독교의 말로 하자면은 빛과 소금이 되고 이러한 삶이 된다면은 세상이 훨씬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오기 전 시대보다 우리가 온 다음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이러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사명이고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여정을 만들어가면서 그 여정 과정 속에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드는 것.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잘 들으셨는지요? 이 책 추천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직장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 제 멘탈을 지켜주신 힘, 수정님의 글을 통해 위기 때마다 위로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공감했던 추천사입니다. 저희 부사장님 앞으로도 이런 위로와 그리고 지혜 많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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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